네, 여러분, 진짜 이제 조선시대 마지막이에요. 조선시대 조각부터 건축, 공예 빨리빨리 훑어보고 지나갈게요. 특히 조선시대는 공예나 이런 게 많이 발전했던 시기가 아니라서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외우라고 그냥 눈에 보고 가라고 얘기할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도자공예 같은 경우에도 거의 기법 위주로만 설명을 하게 될 거고 나중에 제작 방법은 전통 표현 가가지고 제가 한번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빠르게 스킵하고 넘어갈 테니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부분만 제가 체크하는 부분 위주로만 좀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조선시대 조소의 전개를 보면 일단 불상 조각인데 조각이 제가 고려 때는 형태가 좀 많이 커지고 지역 양식이고 막 이랬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작아지다가 천수관음 때 기억나실 거예요. 생각보다 좀 사이즈가 작아졌다고. 그래서 윤왕좌 그것도 좀 작아졌는데 숭유업불 정책 때문에 점점 작아져가지고 금동불이 몸집은 크고 얼굴도 크고 그런데 다리랑 손은 되게 작은 금동불, 약간 두꺼비 모양 같은 굉장히 작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나마 고려 후기 불교의 전통이 계승되어서 전통 양식과 새로운 형식이 결합된 불상이 만들어지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그 형태도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변해간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고 후기에는 민중적이고 톱착적인 성격이 불교로 변모해가지고 좀 신기한 게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예,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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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지? 이거 딱 떠오르죠? 이거 저 처음에 이거 도판 넣을 때 어우, 오우, 플렉스 막 이러면서 막 넣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좀 변화되고 조선시대의 불상은 크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3번의 기림사. 얘가 좀 중요하게 많이 언급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불상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되고요.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일반 조각의 장승인데 장승이라는 게 벽사나 수호신의 역할을 하거든요. 일본에서. 근데 뒤에 보면 최소한의 단순한 묘사와 익설스러운 표정 등 해학적이고 독특한 조형성으로 한국의 정서를 잘 보여주며 장생, 장신, 벽사, 벽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도라르방 같은 게 있는데요.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같이 볼걸 조선시대 후기 공부할 때 같이 정리했었는데, 그래서 장승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민속적이고 지역적인 감정을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볼게. 민속적, 지역적. 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들어가 있는 게첫 번째, 제가 한 다섯 개 정도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공주, 송악리 가면 공주가 원래 밤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저 이건 가서 봤는데 얘는 밤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할 게 제주도인데 제주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돌하르방.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인데요. 경기 광주가 이제 하남 그쪽이잖아요. 여기 가게 되면은 엄밀히 장승이라고 있어요. 엄밀히 장승도 도판 한번 같이 봐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좀 같이 봐주는 게 남원 실상사. 이건 절 앞에 있는 거. 이건 또 전라도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남원 실상사.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봐줄 건 이제 나주 불화사. 같은 전라도 지역이지만 남원은 약간 동쪽에 있고요. 나주는 약간 그 서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도 있어서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그냥 찾아서 봐주시고 아 이런 게 있었지라고 바로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위에 있는 세개 같은 경우 두개 같은 경우에는 재료적인 특징인 거고 3, 4, 5는 지역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민속적이다. 형태가 조금 익살스러운 것들도 있어요. 요거 알고 뒷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속대랑 능묘조각이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이걸 국민대 강의로 온라인으로 찍고 있는 거긴 한데, 저는 무덤가에 진짜 많이 살았어요. 저는, 제가 원래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에 살던 데가 20살 때는 합정동에 살다가, 발령받고, 공주 내려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발령받고는 제가 연대 후문인 연희동에 살았는데, 첫 발령을 진짜 지역 고려 안 해주고, 성적순으로 끝는데 저는 불암고라고 거기가 이제 예체능 과정 만들고 제가 입시 경력이 있고 학원에서 그 강사를 했던 경력이 있어가지고 노원으로 발령을 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시간 40분이 걸려가지고 거기 살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진짜 한 학기 동안 불암고라는 그 학교 숙직실에서 살았어요.
이건 진짜 유명한 일화예요. 거기 있던 애들 다 아는 숙직실에 사는 선생님. 그래서 새벽에 이제 일찍 못 일어나면 애들이 저 부시시한 머리 이제 배 긁고 나는 거막 이런 걸다 보고 막 그랬는데, 다시 그 돌아가고 싶지 않아. 여튼 그렇게 진짜 빡세게 그 학교에서 지냈는데, 6개월 만에 이사를 어디로 갔냐? 이제 동네는 공릉동이라는 데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태릉 강릉이 있는데요. 태릉 선수촌이 있는데, 근데 거기 가면 태릉이랑 강릉이 공원을 잘 해놨어요. 거기 가면 능묘 조각이 있는데, 능묘에 배치된 이제 석인상들은 고려의 자연주의적인 전통을 계승하나 점차 신체의 균형이 깨지고 균형 감각이 좀 퇴보가 된다. 그리고 제가 태릉에 살다가 지금 이제 국제고로 전근을 와가지고 이사를 왔습니다. 어딜 왔냐, 또 정릉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아니 무슨 무덤가만 골라서 가냐고, 처녀귀신 묻겠다고 막 이런 농담을 막 하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능묘조각을 눈여겨서 한 번씩 보게 되거든요. 정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어요. 그 신체로 각주로 변모되고 옷이 도식화되었다, 이게 이렇게 할 만한 게 없어요. 정릉 자체도 원래 이장된 거라서 능묘 자체가 많이 있지가 않고요. 오히려 태릉이나 이런 데, 강릉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조금 상대적으로 고려시대에 가까운 초기예요. 문정왕후. 태릉, 강릉은 문정왕후거든요. 그 중종 반정사 일어났던 그때 사사와 이후에 등장한 그 문정왕후의 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선 초기라서 고려시대 전통을 좀 받아들이고 있다 정도인 거고, 또왜 얘기했지? 그래서 능묘조각이 조선시대 초기에는 좀 자연주의적인 거고,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조금씩 균형이 깨진다, 요 정도만 기억해주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조선 초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태릉, 강릉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시대 건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건축은 사대부 중심의 유교적 미의식인데, 이게 우리가 곽희가 얘기했던 거, 무엇이다? 정과 경의 조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건축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조형의 원리를 잘, 그 조원의 원리, 조형, 조원, 이 조원이 이제 조화롭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특히 고려의 주심포 양식에서 더욱 간결하고 소박해진 입공 양식이 등장함으로써 자연주의적 성향의 진솔하고 소박한 건축이 발달하였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룰 것들은요, 다 무슨 건축이냐? 궁궐 건축 위주입니다. 사찰도 다루긴 하겠지만, 거의 궁궐 건축이나 관하 건축 위주라 가지고 초가집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민속 박물관, 제가 예전에 이제 백제나 고구려 얘기하면서 그때 롯데 민속 박물관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경복궁에 가시면 국립 민속 박물관 있거든요. 거기에서 초가집이나 관련된 것들 되게 많이 보실 수 있으니, 그런데 한번 직접 가셔서 보는 거, 여행 삼아서 가셔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 되실 거예요. 사실상 이런 건축 말고 초가집이나 이런 건 시험 문제 많이 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일단 궁궐 건축에서 경복궁을 보는데, 진짜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 읽으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중요한 것만 딱딱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경복궁 첫 번째, 풍수지리학적으로 백악산. 백악산이 바로 뭐냐? 북악산입니다. 북악산. 북악산을 뒤로 하고 좌우에는 낙산과 인왕산이 둘러싸고 있어 길지의 요건을 지리고 있다. 이거 생각해보면 그 서울지리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광화문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광화문이 있고, 이렇게 경복궁이 크게 있으면 뒤에 여기에 북악산이에요. 그럼 뭐가 있냐? 지금 이 북악산에 쉽게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청와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통인동, 여기가 청운동, 청운효자동이라고 하는데, 그 옆에 여기에 산이 인왕산이에요. 그리고 통인동 이쪽 라인이 서촌인데, 여기가 지금 제가 체크한 이 부분 있죠? 네모나게 체크한데, 여기가 이제 대림미술관이 있는 곳. 그래서 우리 김정희 살았던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반대로 이쪽에 길 따라 올라가면 여기가 삼청이에요, 삼청동. 그러면 삼청동에서 연결된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촌 한옥마을. 그래서 이 북촌 한옥마을 올라가서 이쪽을 쭉 바라보게 되면 인왕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인왕제석도를 볼수 있는 뷰가 여기다 라고 하다 보니, 이게 양쪽에는 인왕산이 있고 북악산이 있고, 여기에 낙산, 삼청동 뒤에 낙산이 있습니다. 낙산길이 있으니 이렇게 이어지는 요길 따라서 풍수지리설에 입각해가지고, 여기 굉장히 좋은 곳이구나, 한강이 있어가지고 풍수지리설이다? 아닙니다. 여기 앞에 뭐가 흐르냐? 청계천이 있어요.
청계천. 청계천이 여기 있다 보니까, 아, 여기가 배산임수 구조로 정면으로 빛을 받게 딱 좋은 곳이구나. 그래서 이 앞에 펼쳐져 있는 거. 그래서 사실 광화문에서 몰라 어디까지? 남대문까지 일렬로 쭉 이어져서 한 번에 보여야 돼요. 지금은 뭐 이것저것 많아져가지고 한눈에 보긴 좀 힘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광화문에서 남대문을 바라보면 보입니다. 남대문 이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 지리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요 정도 알고 넘어가 주세요. 저는 약간 지리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뒤에 북악산, 낙산, 인왕산 이런 것들이 있던 곳이 바로 경복궁인 거고, 경복궁을 바탕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에 근정전도 있고 경회로도 있고 이런 건 그냥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2번이 근정전인데, 이 근정전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거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 바로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은 이 근정전을 지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부지런하게 정치를 해라, 근면성실한 정치라고 해서 근정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경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회로는 왕이 쉬는 곳이기도 했고, 거닐기도 하는 곳인데, 왕이 군신과 이제 덕으로 만나는 것. 그래서 군신 관계도 있지만, 약간 친구 같은 관계? 그 관계를 유지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창덕궁인데, 창덕궁은 동궐도라고, 이제 동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복궁에 이게 두 번째로 축적된 곳으로, 실질적으로 경복궁은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가가지고 건립이 된 거고요. 대부분의 조선 왕실은 창덕궁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옆에 보면 궁궐은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자연지형에 맞춰 산자락에 제작되어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었다. 정궁인 경복궁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이 쓰였는데,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경복궁이 중건될 때까지 경복궁의 역할을 대신하여 임금이 거처하여 국정을 돌보았다라고 하는데, 인정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전, 창덕궁의 정전으로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의 증축 팔작지붕 건물이다. 크고 높으며 화려한 외관과 다포 양식의 궁궐의 권위를 상징한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얘는 지금 안에 예전 시대가 없어요. 고정이 이거 경복궁 중건 얘기하면서 그 내부에는 수리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 안에가 일부 서양식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인정전 같은 경우에는 경복궁과는 좀 다르게, 경복궁, 창경궁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 근대적인 특징을 내부에 같이 지니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게 도남문이 입구인데, 도남문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현대 본사고요. 현대 본사 바로 옆에 뭐가 있냐? 아라리오 뮤지엄인 스페이스. 여기에 뭐가 있냐? 마크 킴 작품이랑 이제 트레이시 에민이랑 그다음에 데미안 호스트 작품이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볼수 있어요. 또뭐 있었지? 네. 그냥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뭐 창경궁 읽어보시면 되는데, 관련된 일화는 너무나도 굉장히 유명해서 잘 아시죠? 창덕궁 같은 경우에는 창경궁이랑 붙어 있어요. 창덕궁이 이렇게 생겼으면 창경궁은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따라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해와 대학로입니다. 대학로. 이쪽이 성균관대 있고요. 그래서 창경궁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연결이 되면, 이쪽으로 가면 창경궁, 이쪽으로 가면 덕궁, 경궁이고, 또 문이 이렇게 닫혀져 있어요. 이 뒤에가 뭐냐? 창경궁의 후원, 비원입니다. 지금 유네스코로 지정이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지리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창경궁도 마찬가지로 동궐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1층에 조선, 고려랑 조선이 끊어진 부분, 연결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조선시대 입구에 동궐도가 그려져 있어요. 원래 그 동궐도는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모사해가지고 더 크고 확대해가지고 볼수 있으니,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창경궁이랑 창덕궁을 돌아다니면서 봤던 형태를 거기서 볼수 있는 게 되게 신기하긴 해요. 자, 그럼 종묘도 그냥 다 읽어보시면 되는 거라 그냥 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성건축 서울 숭례문인데, 이제 오행사생의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오행사상이 반영됐다. 그냥 이걸 설명하는 것보다 오행사상이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좀더 중요해요. 서울을 사대문과 보신각은 오행사상을 반영하여 그 명칭을 지었다. 즉 동쪽에 동이 흥인지문, 서쪽에 돈이문, 남쪽에 숭례문, 북쪽에 숙정문과 중앙에 보신각의 명칭은 오덕이에요. 그래서 뭐 인의 예지신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인의 예 정, 신, 이렇게 되어 있죠. 숙정문도 그렇고,
뭐 그래서 이내 예지신을 하나씩 반영해서 그 이름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니 약간 풍수지리설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건축학과 출신들은 이것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 반영된 음양 오행 사상, 우리가 정선의 그림에서 음양 오행 사상이 나타나 있던 것처럼 건축에도 그 정도가 반영돼 있다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흥인지문 같은 경우에는 복원이 좀잘돼 있어 가지고 여 특징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볼게요. 세 번째 줄 볼게요. 측면 2층 규모의 중층 우진각 지붕과 다포 양식이다. 흥인지문은 한양 도성의 성문 중 유일하게 옹성을 갖추고 있는데 체크 우일한 반원 모양의 옹성은 적으로부터 성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되어 축조되었다. 공포는 고종 때 중건되면서 형태가 가늘고 약하며 지나치게 장식적인 부분이 많아 조선 후기 건축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건축물이 조금 더 화려해집니다. 왜? 우리나라 문화의 르네상스니까. 조선 르네상스의 문화를 반영했으니까. 자, 수원화성이에요. 제가 수원화성을 마지막으로 가봤던 게 21살이라 가지고 사실 이거 강의 촬영하기 전에 수원에 있는 선생님 만나러 가는 김에 나 화성 보고 싶어 라고 해가지고 그 땡볕에 수원화성까지 가가지고 팔대문부터 한 바퀴 뺑다 돌고 이제 그분은 이제 수원 사람이니까 별 그건 없는데 제가 가면서 이거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가니까 아, 여기가 서장대구나. 아,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거구나. 아, 이게 우진각 이렇게 정말 이렇게 되어 있네. 아, 이러니까 그 선생님도 진짜 미친놈이 그만 좀 하라고. 막 욕나는다고 막 그랬는데 어찌됐든 간에 실물로 보잖아요? 공부를 하고 실물로 보면 공부했던 게 눈에 보여서 훨씬 더잘 외워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직자 가라 그러는 거고 수원에도 이런 곳이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익숙하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한번 가보세요. 저는 보고 진짜 되게 도움 많이 됐어요. 그래서 특히 팔대문 같은 경우에는 정면 5칸, 측면 2칸이에요. 그래서 형태가 거의 뭐가 비슷하냐? 동대문 흥인지문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옹성도 똑같이 반원형인데 다른 게 있다면 앞에 문이 하나 더 있다는 정도예요. 그래서 문로에 낮은 담을 둘러싼 반달형 옹성을 이루고 있고 좌우로는 적대를 설치하여 방어 시설을 두었다. 그다음에 완전한 도시 계획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중간중간 로터리까지 쭉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실제로 보면서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네. 그래서 화학문이나 서장대나 다 역할이 있는 거라 한 번씩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화학문 같은 경우에는 물이 흘러가는데 제 기억으론 서장대가 여기 있고 이제 장안문이랑 팔달문 이렇게 있으면 이 옆에 길로 물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문 사이에 이렇게 물 들어가게 해놓은 건 우리나라 건축물에도 그 한양도성에도 보기 힘들어요. 저게 온전하게 남아있는 게. 그래서 누마루 형식으로 초입공, 그래서 총이 설계되어 신미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췄다. 이런 부분 제가 볼땐 얘는 시험 문제 나와도 크게 이상 없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얘기하기에는 미술사에서 다루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문제 내면 충분히 내기에는 좋은 문항으로 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시면 수원화성에서는 요 정도 얘기할 수 있고 나머지는 뭐 명칭 정도 외우기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찰과 탑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스킵할게요. 185쪽이네요. 그냥 다 뭔가 여기 있는 게 아, 설명을 아마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설명을 하자니 시간만 너무 다 잡아먹고 오히려 중요한 건 뒤쪽에 나오는 다른 공예들인데 그냥 다 스킵할게요. 그냥 읽어보세요. 얘는 직선적, 얘는 전후복구.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냥 요 정도?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 전후복구라고 하면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복구하면서 이런 형태로 약간 팔짝으로 좀 천마가 밀어 쑥 올라갔다?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김제, 금산사, 미륵사? 요거 가게 되면 얘는 인조 13년에 만든 거거든요. 인조 13년? 얘는 좀 보자. 얘는 좀 봐야겠다. 그래서 3층으로 이루어진 불전으로 현존 유일의 조선 중기 3층 목조건축물이다. 그래서 내 모서리에는 얇은 활주를 받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건물 내부는 3층 전체가 통으로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물천장으로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내부는 3층 전체가 통으로 터져 있고 가장 높은 기둥은 몇 그루의 통나무를 이어서 활용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검색을 해보면 금산사 미륵전을 검색하면 이 안에 이 나무가 어떻게 통나무가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미지 구조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목조탑의 형태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얘도 아 목조탑의 형식을 유추할 수 있는 건축물이구나. 그다음에 비율 같은 경우에 급격하게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감 느껴지는 거, 좀 이게 높지 않고 짧고 짧아지다 보니까 비율이 장중한 느낌을 주면서 좀 안정감이 느껴지는 비율이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탑을 보게 되면은 원각 사지 10층석 탑인데 얘는 좀 봐야겠죠. 얘는 국보 몇 호? 국보 2호입니다. 어디 있어요? 서울 종로, 바로 파고다 공원에 있는 게 탑이 있어가지고 파고다라 부르잖아요. 이 탑이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거는 좀 볼게요. 조선시대 유일한 석탑으로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고려 말기 개성 경천사지 10층석 탑을 모방하였다. 도례석으로 조정되었으며 강면에 화려한 조각이 섬세하게 장식되어 있다. 특수형의 석탑 양식과 풍부한 표현 장식으로 조선시대 석탑 중 가장 걸작으로 뽑힌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제일 위에 있는 거두 개는요, 1947년에 복원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아좀 시기적으로 일찍 복원이 된 거고, 얘도 대리석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들어가면은 유리창문으로 닫아놨거든요. 그래서 전각 지붕과 4층부터 난간이라는 점, 저 형태가 전반적으로 경천사지 10층석탑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선배들이 뭐라 그랬냐, 이 도판으로 시험 구분을 한게 만약에 2004년 이후에 4년, 5년, 6년, 7년 요때 시험 문제 푸셨던 선배들은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01학번, 02학번 이런 분들이겠죠. 배경에 나무가 보이면 원각 사진 거고, 아니면 배경에 이제 무슨 길이 보인다, 그 방문 실내가 보인다, 그럼 경천사지다, 이렇게 구분을 막 하셨대요. 지금도 문제 나올 때 그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뭐 나쁘진 않고요. 얘가 경천사지랑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이제 각층에 지붕이 있잖아요. 난간도 있고 지붕도 있는데, 경천사지보다 뭐냐, 그 괌대, 그 돌을 받치는 괌대가 좀 길게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괌대가 상당히 높게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 좀이 탑만의 특징? 그리고 무늬 같은 경우도 보면은, 경천사지는 형태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대리석이라 가지고 산성비 맞으면서 많이 녹아서. 근데 그래도 깊이감이 좀 느껴졌 어떤 저부조와 고부조의 조화였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평면적이에요. 그래서 평면적인 특징이 좀 나타난다라는 점, 그런 차이점을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호 이쪽으로 가면 이제 번운의 법주사 팔상전입니다. 자, 우리나라 원래 전통탑은요, 시원 양식으로 석가탑이나 뭐 이런 감은사지 석탑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3으로 점점점 줄어들었는데, 얘는 5 곱하기 5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체감률이 강해서 얘도 약간 장중한 느낌인데, 단점이라고 얘기하기보단 차이점, 미륵전과의 차이점이 1층이 지나치게 짧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국내 유일하게 전화하는 5층 목조탑인데, 이게 원래 탑이냐 건축물이냐 말이 많았대요 해요. 근데 처음에 신라 때 축조되었으나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정유재란이나 이렇게 재건을 하면서 부처의 팔상도가 그려져가지고 팔상전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그 중건에 닿았다고 얘기를 하면 되고, 그럼 팔상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탑인데 전이니까, 아, 나중에 그냥 이 그림이 들어가서 탑의 명칭에서 전각으로 바뀐 거구나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요. 팔상전은 이 팔상이 부처 탄생부터 이제 죽음까지 이르기의 장면을 8가지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그림을 여기 안에다 봉안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건물인 줄 알았으나, 이게 나중에 요게 발견되면서, 아, 탑의 의미를 지니고 있구나. 원래는 탑에는 뭘 봉안했었다? 사리를 봉안했지만, 우리나라엔 사리가 들어오지 않겠죠. 특히나 조선시대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안에는 팔상전에서 이 팔상을 그렸던 이 그림을 봉안했기 때문에 탑이면서 팔상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리는 없었지만 여기 뭐가 있었냐면, 사리 장엄구도 발견이 됐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통층식인데, 지금 위에 보면 요 보륜과 법주처럼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안에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도 통층식이라서 이게 나무가 뚝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쪽에서부터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받쳐져 있으면 안쪽에 이렇게 결구돼 가지고 층을 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인가 세 개의 통나무가 연결되어 있어서 쟤랑 얘랑 통증으로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고요. 얘가 가지는
중요성은 이런 목탑이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이랑 일본에 많고 일본에 월등히 많잖아요. 근데 일본은 적층식이라서 층층이 쌓아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통층식이라는 거. 그래서 일본과의 차이점, 통층이냐 적층이냐 그런 거 정도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거 재건할 때 관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재건해야 되니까 전후 전쟁용 사명대사가 참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향교와 성원 건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향교랑 성원의 구분은 여러분 당연히 다 아시죠?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모르시면 읽어보시면 돼요. 향교는 이제 초등학교, 성원은 약간 고등학교 정도인데 사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향교와 성원의 조형적인 특징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특별한 장식 없이 소박하고 간결하다. 그래서 이제 음양오행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무슨 단청에 색깔을 넣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연 경관과 잘 어울리는 조원의 원리, 조화의 원리, 그게 잘 드러나면 관계가 없었는데, 그래도 얘 모티베이션은 있습니다. 어떤 거를 모티브로 가져왔냐면, 바로 사찰 건축, 특히 고려시대의 사찰 건축 가람매치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어떤 거 기억하시면 되냐? 영주 부석사가 제가 조사전이 있다 그랬죠. 조사전이 무엇이 새로운 종파가 만들어지면 그 종파가 만들어지었던 사람의 위패를 모시거나 그게 처음에 종파가 만들어졌던 교리에 관련된 내용을 거기에다가 모시는 게 바로 조사당이었어요. 근데 황구랑 향교 그 특히 성원에서 이 조사전을 뭘로 만드냐? 이제 공자의 위패를 모신다던가 주자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으로 만드는 역할을 만드는 거죠. 가장 깊숙한 곳에. 그래서 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학이 이루어지는 명륜당과 제방이 이루어지는 내성전을 중심으로 일직선을 이룬다 정도 기억하시고 뒷장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미지가 어디서 잘 나타내냐면 일단 여기 영주의 소수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어떻게 일직선으로 쭉 이어지죠? 그럼 사당 위패를 모신 건 어디 있을까요? 요 뒤쪽에 있거나 아니면 만약에 여기가 앞이다 그러면 여기겠지만 누가 봐도 입구는 여기죠? 그래서 요 뒤에 사당을 따로 모신, 위패를 모시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뭐 저기 위에 있는 그림도 그렇게 따로 얘기를 해놓고요. 영주 소수서원은 여러분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도산서원도 마찬가지로 다 비슷합니다. 서원 건축도 제가 여기서 일단 이렇게만 얘기하고 진짜 중요한 건 옆에 있는 도자기라서 바로 도자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말이 빠른 편인데 여기서 빨리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 어차피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면 배속으로 해서 들으실 건데 그럴 필요도 없이 빨리 들으시라고요. 진짜 얘기를 안 하기에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하기에는 굳이 이런 것까지 설명하기 위해서 머리를 터지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왜냐, 조선시대는 거의 대부분 회화 위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공예에서 도자기는 좀 봐야 될거 아니에요. 뭐 도자공예, 목공예인데 도자공예는 제가 백자랑 분청사계 설명할 때한 번씩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크게 뭐 간단하게만 뭐 이런 이 시기에는 이게 뭐 만들어졌고 이 시기에 뭐가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배경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크게 얘기는 안 드리고요. 여기 설명에서는요. 목공예만 얘기를 드리자면 인공적인 장식을 최소화하고 나뭇결이나 짜임새를 그대로 살린 목공예가 발달을 했다. 다양한 종류의 나무, 견룹하고 간결한 형태, 나뭇결 장식을 특징으로 하는 장이나 괴, 사방특자, 문갑 등이 다수가 제작이 되었는데 이걸 참고해서 볼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요. 뭐 가구박물관. 저쪽에 삼청동, 성북동 거기 있죠? 가구박물관이랑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2층의 기증관, 그다음에 국립민속박물관 여기 가면 많이 볼수 있습니다. 자, 도자공예 같은 경우에 장식적인 기교를 최소화했고 실용적이고 견고한 것들을 주로 만들었다. 인위적인 문양보단 우연히 만들어지는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양을 많이 보여줬고 여백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 이게 가장 잘 보이는 게첫 번째 분청사기인데요. 분청사기는 고유섭이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분청사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고유섭은 언제 때 사람인데, 조선시대 끝나고 난 사람인데 당시에는 분청사기를 청자라고 불렀다고 한대요. 이게 분청사기로 바뀌었죠. 왜 청자 만드는 방법이랑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근데 분장 회청사기. 백도 분장을 한 회청사기의 청자를 지칭을 한다. 고려 청자의 변형 형식으로 조선 후기 백자로 이행되는 과도기로 해당되는데 관우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방 민간료 중심으로 제작됨으로써 중소지주층의 취향을 반영하여 독자적으로 발전을 했다.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초반에는 관우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가 점점 백자가 등장하니까 분청사기의 중요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청사기가 이제 관우가 아닌
민간요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이제 약간 질박하게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용적인 기형과 다양한 분장기법, 자유분방하고 활달한 필치, 대담하게 변형되어 추상적으로 재구성된 문양, 해악촌 요소 등의 서민적인 미의식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고요. 이제 청자 제작 방식은 그대로예요. 청자 제작 방식에 유약의 질이 엄청 많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유약의 질 때문에 청색을 띠는 게 아니라 회색에 가까운 청색, 그래서 회청색을 떠서 분장한 회청색이 자기다라고 해서 분청색이라고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미감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고려가 멸망하고 중국에서 이제 회회청이라는 재료를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 관유에서도 뭔가 이걸 주도적으로 하는 게 너무 사치품이나 향락적이었던 청자를 만들기도 싫었던 거죠.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졌는데 고려 말에서 조선초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방식은 뭐 없을까라고 하다가 백자가 등장하게 되니 아 이게 조선의 것이야. 그럼 그 전에 있던 것들은 이제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분청사기는 자연스럽게 쇠퇴하게 됩니다. 재료 수입도 안 되면서 점점 쇠퇴한 거죠. 근데 발전기는요 고려 상감청자가 퇴색하면서 고려 청자의 질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분청사기가 만들어져요. 근데 기법은 상감청자를 만든다는 방법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세종연간을 전후하여 인화, 박지, 조화겁밥, 기법들을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했던 게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쇠퇴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백자를 생산하는 관료가 등장하게 되면서 분청사기는 민간에서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걸 꼼꼼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민층들이 만들고 돈이 되는 거 간단하고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걸로 만들다 보니 기법도 어떻게 귀알과 덤벙으로 가게 된다. 철화, 회회청을 사용하지 않고 철로 그림을 그리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귀알과 덤벙이 뭐냐? 뭐 초소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덤벙은 말 그대로 기물을 들고 밑에 유약이 담겨 있는 물그릇에 덤벙 빠뜨렸다 꺼낸 거, 그래서 우연적인 거. 그다음에 귀알은요, 이걸 돌려요, 물레를 돌려요, 물레를 돌리는데 붙들고 야 하면 이제 무늬가 일직선상으로 돌아가는 느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연에 얘기한 거, 그래서 좀 자궁식이 기교가 없고 단순한 것들이 보통 세태계에 등장을 하는 거고요. 소멸기에는 귀알과 덤봉도 소소멸되면서 백자로 완전히 이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약 200년 정도 지속이 돼요. 생각보단 그래도 길게 됐죠. 태종 때, 태종 이방원 때 성행이 되고요. 세종 때 발전을 하면서 중종 연한 가기 전에 멸망하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역사의 뒤행들로. 그래서 분청사기는 이거를 고유섭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투박, 질박. 이두 개의 키워드와 함께 조선의 서민층들이 즐겼기 때문에 서민의 숭고. 요게 미학의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네요. 누가? 고유섭이 명명할 때. 투박, 질박, 숭고. 뒷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기법은 여러분들 다 보시면 돼요. 별로 어려운 거 없고요. 얘도 기법 위주로 설명을 할 거라 관계가 없습니다. 자, 먼저 분청사기의 종류를 보면은 상감분청이 있고 백도분청이 있는데 상감분청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확대를 좀 해서 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자, 상감분청 같은 경우에는 가마분청이랑 인화분청이 있어요. 그래서 고려 상감기법이 개정된 걸로 김연의 택도가 마르기 전에 문양을 새기고 백토를 메워서 그대로 구워낸다.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인화분청은요, 어떻게 되냐? 상감분청이 간소화된 형식으로 김연의 있잖아요. 이렇게 도장, 인화기법을 위한 도장이 있는데 동그라미에 약간 점 같은 거 박힌 걸로 콕콕콕콕 찍으면 구멍이 나겠죠? 그럼 콕콕콕콕콕콕 찍은 거에다가 백토를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꽃 문양을 만들거나 점 문양을 만들어 넣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백도분청에서 박지랑 조화인데 박지는요, 기면 전체에 백도분장을 하고 문양을 그린 후 배경에 백토를 긁어내는 양각기법. 그래서 박지는 역상감이랑 좀 다른 게 약간 엠보싱이 있다고 느껴지시면 돼요. 약간 오돌토돌한 엠보싱이 있어요. 그 조화분청은 기면 전체에 백토를 바르고 문양을 긁어내는 음각기법으로 회화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에 용이하다. 그래서 기면 전체 백토를 바르고 문양을 긁어내서 음각이잖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박지는 양각이고 긁어서 배경을 긁어내는 양각. 얘는 문양을 긁어내는 음각이다. 그래서 배양, 문음 이렇게 저는 외웠어요. 배양과 문음, 박지 배양.
조화문음 이렇게 외웠습니다. 약간 사자성어처럼 박지배함 조화문음 이렇게 외우면 좀 이해가 좀 쉽겠죠. 철화 덤벙 귀알은 여러분이 쉬운 거라서 그냥 보면 되는 거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분청사계 발전기 있는 작품들을 보면요. 고려 상감청자가 쇠퇴하고 압록사계 분청사계로 변모하기 시작하며, 아이고. 상강기법이 퇴화한 감화기법이 등장을 한다. 방금 얘기 드렸죠. 백상강과 굉장히 유사한데, 세종연간을 전후하여 이나 박지 조화기법이 다 드러납니다. 일단 감화분청부터 볼게요. 고려 상강기법이 계승된 것으로 김연의 태토가 마르기 전에 문양을 새기고, 태토를, 백토를 메워 구워내는 기법이다. 이제 보통, 문의도요, 그러면 고려청대에서 왔다 그랬으면 고려청대에서 주로 많이 사용했던 게 뭐였어요? 학이나 매화 같은 것들을 많이 그렸잖아요. 아니에요. 박지본청에 가서 저 가마도 그렇지만 모든 꽃무늬도 모란문으로 거의 대부분 통일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게. 왜? 만드는 기술도 떨어지고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서민들이 사용할 거니까 굳이 그렇게 힘들어서 만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점을 보면 고려 상감청자의 문양이 세밀하고 화려했던 것에 비해 감화분청은 연꽃, 당초, 물고기 등의 활달하고 대담한 문양들을 지닌다. 대담한다는 말은 생략이 조금씩 시작되고 세밀하게 그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늬의 크기도 이때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아 이전에 봤던 것과는 좀 다르게 무늬가 좀 크네? 밑에는 용도 그려져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인하분청 같은 경우에는 상감분청이 간소화된 형식으로 세점이나 꽃문양 얘기 드렸죠. 문양을 새기는 과정을 간소화하거나 생략하여 노동력을 절감하려고 했던 거고 대량 생산을 위한 장식기법으로 관사명, 장인명에 새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서 보면 이게 인하문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콕콕콕콕콕콕콕 찍어가지고 보면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황국무청 얼굴처럼 동그라미가 빵빵빵빵빵빵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늬도 얘는 상당히 켜져 있는 거. 얘가 그럼 뭐겠어요? 감화분청이겠죠. 전반적으로 큰 이미지로 만들어되어 있는데 끝부분을 보시면은 연인화분청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은요, 낚이면 안 돼요. 여기에 사용된 기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감화만 적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조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는 감화랑 뭐가 같이 되어 있다? 인화도 같이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양을 새기는 과정을 간소화했다. 이거와 관련돼가지고 제가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분청사기는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당시에 세금을 돈으로 내지 않고 보통 뭘로 냈냐면 곡물로 냈어요. 그러면은 관료가 있는 지역에 있으면 이 곡물로 당연히 무엇을 냈을까요? 도자기를 냈겠죠. 도자기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도자기로 제출이라고 하긴 그렇고, 상납. 도자기를 상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관요잖아요. 관요는, 목적은, 아니, 관요? 관요의 목적은 이 질을 균일하게 유지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좀 균일하게 좀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 좀 대담하게 누가 너무 잘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못하면 수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향 평준화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고려의 청자, 고려는 청자, 청자의, 뭐야, 청자는 고려의 것이고 조선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다 보니 이 분청사기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거에 하향 평준화를 시도하고 이것도 나아가서 이 곡물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거 그림 밑에다가 당시에 어느 관유에서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장인의 이름까지 새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태종 때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분청사기가 주로 어디서 많이 만들어졌냐면 사천. 경남 사천, 진해, 이런 데서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천이랑 진해에 있는 관유명을 쓰고 뒤에는 장인의 이름 두 글자 정도 새겨가지고 명문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가지고 아, 이게 어디서 나온 거구나. 그 책임 전가를 하려고 했다고 많이 얘기하네요. 네. 그러면 이 작품의 특징에 대해서 보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에 분청사기 상강 울룡문 항아리랑 두 번째 있는 거 이거 두 개는 볼 건데 일단 이첫 번째는 일단 위에 구연부가 매병이라고 치기에는 기형이 조금 아둔하죠.
좀 뭐랄까 청도에서 봤던 그 예쁜 매병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항아리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매병이 아니라 항아리로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입구가 조금 크고 뚠뚠하다, 뚠뚠하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당초문을 이렇게 대를 둘러가지고 중간에는 울룡문, 그래서 용과 구름을 같이 넣어두고 위에는 여기 안에는 인화 기법을 사용했고요. 여기는 까만색 흙토 보이시나요? 얘는 상강 기법을 부분적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구연부가 목 넓고 목이 짧으면 어깨가 급격히 벌어졌다가 완만하게 좁아지는 항아리이다. 문양은 당초문대를 둘러 백상감으로 묘사하였고 어깨 부분에는 여의두문대와 연화문 국화문을 인화 기법으로 묘사하였다. 몸통 부분에는 여의주를 문용 온문양으로 여의조를 문, 용문양으로 대칭으로 새겨져 활달한 필치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건 용이 들어갔다라는 거니까 용이 들어갔다는 건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왕에게 바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분청사기 상간보람문 당초문 장군을 보시면은요. 장군이라는 게 이제 술병인데 요게 약간 조선적 취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만 주로 만들어지는 기물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장군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본이라고 하는데 이제 완벽하게 좌우 대칭을 일단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그다음에 옆에 제가 인화문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얘는 상대적으로 여기에 비해서 유약이 밝고 투명하게 만들어진 게좀 눈썰미 있으신 분들이면 이제 도자과 나오신 분들이 아실 건데 얘가 다른 두 개에 비해서 빛을 반사를 투명하게 하고 있는 편이에요. 여기에서 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빛이 투과돼서 반사가 되는 느낌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얘가 아, 유약이 좀 얇게 잘 발렸네. 생각보다 얘는 좀잘 만드는 사람이 만들었나 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정도 얘기할 수 있고, 아, 그리고 여기에 하나,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양쪽에 띠 같은 거 하나 있죠. 요게, 뭐라 그러더라? 승려문? 승려문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노끈을 실에 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무늬를 둘러서 여기에는 이제 찍히지 않게 만들어 둔것 같아요. 애초에 백토가 발리지 않게. 그래서 이런 무늬를 승려문이라고 한다고, 도자사로 되게 유명하신 분 책에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 거에서 한번 봤었습니다.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백토분청 박지랑 조화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박지를 보면, 두 번째 거 보면, 주로 모란, 연꽃, 물고기 등의 문양을 다룬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박지는 약간 양각으로 만들어져서 엠보싱이 느껴진다라고 했죠. 이거 한번 보세요. 배경을 긁어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엠보싱 처리가 된 것처럼 느껴져요. 반대로 이거 두개 보세요. 무늬를 파놔가지고 엠보싱이 느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음각으로 안쪽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백토가 훨씬 더 많이 백토보다 이제 흑색이 많이 보이는 건 박지인 거고 하얀색이 많이 보이는 건 조화인 것 같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는 걸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지금 이게 니훈 미술관에서 제가 한번 봤던 게 기억이 나고요. 3번이랑 4번 같은 경우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각이나 성각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런 음각이랑 성각이 많이 보이는 건 아마 강진료 특징이다. 전라남도 강진료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꽃잎 모양이나 X자 표현 요런 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점에서 아 이게 같은 곳에서 만들어졌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그다음에 물고기가 만들어진 건 얘는 다산을 의미를 하지. 그리고 밑에 있는 게또 그렇고 위에 있는 것도 그렇고 이게 어쨌든 풀이 이런 모양이라서 이거 파초무늬를 도자기로 표현을 했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되는 거라 제가 설명하는 거는 지금 제 책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기 좋은 것들 필기해놨거든요. 이 필기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종합이 좀 되실 거예요. 그거 바탕으로 이제 내려가도록 할게요. 이제 쇠퇴기로 가게 되면 뭔가 아둔하게 생겼어요. 딱 봐도. 그리고 아까 봤던 조화랑 박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상감청자의 영향이 좀 남아있다는 느낌인데 여기서부터는 뭔가 애들이 왜 이렇게 생겼지?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보시면
경기 광주 일대를 중심으로 백자를 생산하는 관효가 설립이 되다 보니까 분청사기에 대한 수요가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주방 민간요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철화, 기알, 덤벙으로 대충 맞는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철화, 덤벙, 기알인데 이건 이미지로 보는 게 나으니까 그냥 이 설명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곡물로 가치가 없으니 잘 만들 필요도 없었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가장 먼저 봐야 될건이두 번째 건데 얘가 철화인데요. 양쪽에 있는 것보다도 얘가 유난히 독보적으로 특징이 뭐랄까 철화로 그린 티가 확확 나는 거죠. 얘가 어디서 발견됐냐면 계룡산에서 발견됐어요. 그리고 색깔도 분장 회청사기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갈색조 번조인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계룡산요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 이렇게 까무잡잡하고 이렇게 철화로 무늬를 구름 무늬 같은 것들을 많이 그렸던 게이 당시 계룡산에 있던 요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의 특징 일단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구연무가 넓고 굽이 좁은 항아리로 계룡산요 분청사기 특징이 잘 드러난다. 상부에만 백토 분장을 하고, 자, 여기에 별표를 하나 쳐주세요. 상부에만 백토 분장을 하고, 당초문을 호탕하게 대담한 피치를 그려 추상적이고 분방한 맛이 있다. 하부에는 내화 백토를 바른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폭에서 번조한 대량 생산품을 알수 있다. 이게 무슨 관계냐? 이제 폭에서 그렸다는 건 여기에 이렇게 백토를 바른 것처럼 밑에 백토를 발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겹쳤을 때 얘랑 달라붙지 않도록 건조해가지고 붙이면 내화 백토면 이게 열을 이겨내는 거라가지고 밑에 있는 부분과 닿았을 때 하나 일체화되는 게 아니라 구워서도 내화니까 위에 것 따로 밑에 것 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화 백토를 여기 하단부에 발랐다. 그래서 키워드가 백토 분장을 위에만 했지만 밑에는 내화 백토를 발랐다. 요 정도 키워드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계룡산요의 특징이 이 형태와 이런 무늬가 만들어져 있고 상당히 철화로 만들어질 때 형태가 좀 어색해진다. 사실 여기 있는 것들도 기법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 도판을 봤을 때 무슨 기법인지, 그리고 이 기법이 청자에 있었던 어떤 기법과 차이점은 어떤 건지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 그리고 제가 많이 헷갈렸던 것, 이런 것들은, 그럼 상감에서 봤던 상감 방식은 아예 적용이 안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나는 건데요. 아까 말했던 감화 분청 있잖아요. 감화 분청 같은 경우에는 상감과 거의 유사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박지 분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역상감이랑 좀 차이가 나지 않냐. 상감 같은 경우에는 무늬를 메꿔서, 무늬에 흙을 넣고, 이제 살살 긁어내가지고 평면으로 만들어낸 거다. 역상감은 이제 무늬 외 여백에다가 이제 검은색 흙이나 백색 흙을 메꿔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였잖아요. 반대인 경우니까. 근데 박지는요, 이걸 메꿔 넣는 게 아니라 모든 걸다 칠해놓고 무늬 부분만 뜯어내는 거라서 뭐냐, 감입한다라는 방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법의 차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러면 상감과 조화의 차이, 역상감과 박지의 차이, 그러면 감화랑 상감은 같은 거라고 할수 있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죠.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감화 같은 경우에는 백상감이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것들을 물어보지, 차이점을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알 나오죠. 진짜 뭔가, 와, 이거 대충 만들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네들이 너무 예뻐요. 뭔가 꼼꼼해서 만들면은 이쁘긴 한데, 빡센 느낌? 그래서 약간 요새 현대인의 인생 같은 느낌인데 약간 분청사기나 이런 기아윤이나 덤벙무늬를 보고 있으면 뭐 어떻게 살더라도 대충 살자 손담비처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손담비도 보면 아이폰 뭐 새로 나온 거 쓰는데 휴대폰에 뭐지? 카메라가 2개 달리는데 케이스는 카메라 4개짜리 쓰고 있다던가? 막 그래가지고 약간 그냥 편하게 산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얘에 대해서 이제 좀 편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얘가 좀 예쁜데,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외국인들에게 설명할 때 얘가 뭐라고 하냐면, 그 학자에서는 이게 조선의 모노크롬이다.
한국의 모노크롬 회화가 아니라 조선의 모노크롬인 이제 포셀린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 밑에 내려가서 백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백자로 오게 되면은 시기별에 따라서 조금씩 전개가 좀 다르긴 한데, 만들어지는 건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백자는 당연히 백자토를 쓸 거고요. 청자는 청자토를 쓸 건데,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은 뭘까요? 사실 저보다 도작가 나오신 분들이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저는 도장이 만들어 본 경험 두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책으로 보고 영상을 보고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책을 쓸 때도 이제 교수님들한테 많이 물어보거나 도작가 나온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면서 이제 책을 썼는데, 이 정도로 저는 일단 이해를 하고 있고, 이 정도도 이제 충분히 강의용으로는 괜찮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건데, 청자토는 이제 고령토를 사용하는데 철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 뭐 장석유, 뭐 고령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 청자 때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백자는요, 철분보다는 뭐가 많이 들어가 있냐면, 밑에는 요거 석연과 산화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정제된 고령토로 빚은 기형에 장석질에 유약을 바른다라고 해서 청자보다 높은 온도인 1350도로 구우면 이제 유백색을 띠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백자를 깨면 내부가요, 백색이긴 한데 약간은 어떻냐? 회색조를 살짝 띠고 있어요. 완벽한 회색조가 아니라 흰색에 가까운 회색조. 그래서 경질의 작이다. 연질과 경질에서 경질이 훨씬 더 단단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백자의 생산은 고려시대부터 있었으나, 뭐 고려 때는 백자가 연질이었다. 그 온도, 소성 온도가 낮았으니까. 그러다가 조선시대 들어와서 완성되었고, 17세기 후반부터, 조선 중기에서 후기 넘어갈 때 높은 품질의 백자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교적인 미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유연한 기형과 절제된 선의 아름다움, 강한 내구성과 실용성, 사연 유백색을 지니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기에는 이제 요게 시기가 좀 중요한데, 아이고. 초기에는 마찬가지로 고려 상감백자의 특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상감청자처럼 상감백자를 만들어요. 15세기 조선 초기 동안만 일시적으로 제작이 되는데 거의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 이럴 거면 분청사계 사용하지 뭐하러 얘를 사용해? 라는 분위기가 훨씬 더 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전성기는 언제냐? 이 순백자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무늬나 장식성 없는 순수한 백자의 자기의 총칭으로 소문, 상용, 양각, 음각 모든 게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 조선백자의 기본으로 백자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게 무엇에 미간과 맞아떨어지냐? 조선시대의 무엇? 성리학. 바로 유교 미학과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청자를 만들었던, 유약에 사용했던 회회청이 조선 중기 때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토의 기형 표면에 회회청이라는 코발트 알료로 문양을 그렸고, 유약을 발라 구운 것으로 청색의 문양토였는데, 자, 15세기부터 등장을 했으나 중간에요. 중간에 못 만들어져요. 왜못 만들어지게 되냐? 이때 17세기, 이때가 1592년,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란을 겪고 나면서 우리나라에 회회청이 들어오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회화청이 끊기니까 이때 잠시 무엇으로? 철화가 만들어집니다. 아,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청화가 만들어지다가 살짝 끊겼다가 다시 철화 백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검은색, 철은 구워지면 검정색이라고 얘기를 했죠. 철알료로 문양을 그리는 유약을 발라 구운 것으로 흑갈색의 문양이었는데, 17세기를 전후로 화려한 철화 백자의 전성기를 누리다가 다시 18세기에서 가장 발전한다. 보이시죠? 아. 청화, 철화, 다시 청화로 넘어가는 겁니다. 순백자는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동화백자는 18세기부터 19세기 무렵까지 확산되며 발전하는데, 이게 회회청만 만들어지고 철화도 만들어지다 보니, 뭐 그럼 빨간색을 써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그리기 시작한 거죠. 시기적인 조금 차이가 있구나 정도 생각을 하면 되고요. 순백자는 고려보다 조금 제가 설명하기 훨씬 더 편해요. 왜냐하면 고려 때 설명을 다 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2번이랑 3번만 읽어볼게요. 고려의 연질백자를 개상하여 15세기 무렵 은은하고 깊이 있는 설백색 체크, 설백색 혹은 유백색 체크의 경질백자로 발전했다. 자, 설백색은 이제 약간 파란색 기운 뜨는 거. 유백색은 우유의 유자를 떠가지고 약간 노란기를 띠는 백색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거든요. 이 설백색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게 아직은 분청사기에서 쓰던 그 회화에, 분청사기에서 사용했던
그 유약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조선 초기에 한국적인 미감이 폭발했던 때가 언제라 그래요? 태종도 아니고 세종도 아니었어요. 태종이랑 세종 떠오르면 여러분 복습 제대로 안한 거야. 무슨 연간? 중종 때였습니다. 그래서 중종 때는 설백색이 만들어졌는데 이후에 유약이 개량이 돼요. 그러면서 조선시대 중기 이후로는 이게 청화 백자 만들면서 유백색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백자도 설백색에서 유백색으로 점점점 변해가는 거죠, 이렇게. 아, 이제 강의를 4시간째 촬영하니까 입이 슬슬 꼬이기 시작해요. 자,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가공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우리 민족의 미의식이 반영된다. 그래서 약간 이제 여유로움이 등장하는 시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이제 여기에 몇 개가 특징이 등장을 하는데, 자, 한번 나눠볼게요. 1번과 2번 나누고 3번과 4번 나눠볼게요. 자,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4번도 좀 그렇긴 한데, 1번, 2번 여러분 책에 보시면 뭐에 가깝냐면, 얘는요, 설백색에 가까워요. 약간 파란색이 느껴지시나요? 설백색. 눈이 온것 같은 설백색 설경이 보이는 거고, 이제 가장 아름다운 그 중종 연한 때의 색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반면에 여기 있는 삼계 같은 경우는 18세기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다랑아리 같은 경우는 유백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유백, 얘는 설백. 방금 얘기 드렸던 고특징을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 이제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백자 상간 모란문 병인데 얘가 호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기형은 목이 짧고 풍마는 병양식으로 문양은 단순하듯 모란문이 큼직하게 흑상감 되어 있다. 흑상감이 선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유백은 담청색의 감도는 백자釉을 발랐으며 전면에 미세한 빛결이 있는데 방금 드렸다시피 이 시기에 이 상감이 잠깐 등장했다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고요. 나머지 이제 순백자 같은 경우 특히 얘네 두개 같은 경우에는 시기는 다르지만 설백색과 유백색의 차이만 있을 뿐둘다 만들어졌다라는 점인 거고요. 백자 다랑아리는 호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두 개를 결합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가지고 검색하면 다큐멘터리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발전 단계를 좀알수 있는 게 얘가 미세하게 빙렬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게 되면 빙렬이 없는 걸로 가서 아 유약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특히나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광주역, 경기도 광주인 광주요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고 방금 설명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네 번째 요 백자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지니냐? 특수갑법으로 만들어졌는데 앞에 있는 요 꽃은 모란꽃이에요. 모란 무늬를 좀 상세하게 만들어 놨는데 밑에는 그 약간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근두은 이거잖아요. 근두은은 여의두거든요. 그래서 요 여의두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청화백자로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설명 그냥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제가 이제 거의 다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청자 때부터 얘기 드렸던 거랑 그냥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자, 청화백자 같은 경우에는 백도의 기형 표면에 회화층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되어 있는 거라 알료로 문양을 그린 후 유약을 발라 구운 것으로 청색의 문양이 특징이다. 그래서 15세기, 16세기에는 은은한 유백색을 띠고 있다. 문양은 안료를 아껴 쓴 듯한 흔적이 보인다. 여기 체크. 왜? 비싸니까. 어딜 거쳐서. 얘가 제가 청자 때 회청 어디서 들어온다 그랬죠? 페르시아를 거쳐가지고 들어오는 거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비싼 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백을 중시하여 공간감이 확대되었으며 조선 초기에 가느다란 추초문이 등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요백자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도자의 형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연판문 많이 안 썼어요. 근데 중국에서 썼던 이 연판문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고 이거랑 보면은 파란색만 쓴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뭘 같이 썼냐면 철 색깔도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껴 쓴 듯한 흔적이 청화만 쓴게 아니라 철화를 같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나마 얘가 조선적인 특징인 건 중국은 굉장히 빽빽한데 얘도 빽빽하긴 하지만 중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여백이 느껴진다라는 점인 거고요. 여기 오게 되면 조선시대 중기의 미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조선시대 중기 하면 요거 그림 하면 떠올라야 되는 사람 누구죠?
조석과 조은. 그래서 여기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건데, 아, 요게 우리나라 조선 중기에 봤던 그 미감이 여기에서도 고스란히 등장이 나는 거구나라고 알수 있고, 세 번째는 이게 동국대 박물관에 있는 건데, 여기도 연판문이 위쪽에만 살짝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림 그리는 게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좀 꼼꼼하게 그려져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 대나무를 칠때 몰골법으로 그린 게 아니라 굴욱법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만들어질 때 도화서에서 화원을 광주 요까지 보내서 그 광주에서 그림을 그리게 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화원의 필치일 것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홍치는 송중문 항아리인데 얘가 진짜 신기한 건 이게 쌍둥이처럼 하나가 더 있어요. 어디 있냐면 이제 화엄사의 각황전, 우리 얘기했었죠. 화엄사의 각황전에 이제 꽃을 공양하는 그 병이 있거든요. 꽃을 공양하는 그 항아리 병이 얘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쌍둥이로 만들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 이네 번째 있는 요거는요, 이제 전접시인데 테두리가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볼록했던 완에 가까운 그런 모양이 아니라, 평평해서 옆에서 봤을 땐, 이렇게 만들어진 접시다. 요게 좀, 기억에 좀 남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것들에서는 조선의 독창성에 대해서, 여기 있는 질문에서는 조선의 독창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스스로 내면화를 좀 해주세요. 자,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세기에서 18세기 넘어가게 되면 제가 철화청자가 많이 등장을 한다. 청화청자에서 철화청자로 많이 등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특히 청화 같은 경우에는 다시 지금 전성기를 맞이하는 거고, 철화도 많이 그려졌는데, 여기서 조선 후기에서는 이제 진경산수화가 많이 등장을 하던 시기라 가지고 한국적인 이미지를 많이 제작을 해요. 그래서 앞서 철화청자가 유행하기 직전에 조선의 15세기, 16세기에 그려졌던 청화백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화풍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의 르네상스인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조선의 미감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어떻게 여백의 미가 조금 더 충실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작품 같은 경우에도 아마 도화서 화원이 그렸을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산전에서 흔히 볼수 있는 초화문이나 용, 장생, 소상팔경 등이 자유자재로 그려지면서 여백이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능화문을 그려놓고요, 이 안에 소상팔경도의 이미지를 넣어놨어요. 산수문인데 소상팔경을 넣어놓고 주변은 빽빽하게 남기지 않죠. 그리고 연판문도 중국에서 봤던 거에서 조금 더 단순화되었죠. 이런 부분들이 특징이라, 사실 여기 있는 청화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는데 뭘더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얘가 초기에 가까운 청화냐 아니면 조선시대 후기에 가까운 청화냐, 그 구분을 하실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다가 19세기 이후에 청화는 굉장히 쇠퇴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서양에서 양청이라는 안료가 수입되고 대량 생산되기 시작해요. 공장 형태로. 그러면서 형태가 굉장히 불안정해서 목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살짝 목이 변화가 있는 게, 조선 초기에는 약간 얇았어요. 아니, 얇다기보다 좀 짧았어요. 근데 길어지는데, 아우, 점점점 플렉스했어요. 점점점 목이 막 올라가요. 이렇게 되다 보니 형태도 이상해지고 어색해지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에서, 아, 시기적으로 후기로 가게 되면은 자연스러워지고 이거 바탕으로 이렇게 쇠퇴가 진행이 되는구나. 자, 그 밑에 철화백자입니다. 철화백자는 그 중간에 회백청을 받아들이기 힘든 시기에 만들어지다 보니 이제 청색이 아닌 흑색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렸는데, 이게 오히려 문인들에게는 엄청난 호응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철화는 관효와 민관효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철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백청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관여에서도 철화로 그림을 그려야 되고 민간에서도 철화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관여에서도 그걸 그릴 때는, 관여는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 왕에게 진상을 하다 보니 포도, 대나무, 을룡, 매화 이런 식으로 사군자와 관련된 거, 왕이 좋아할 것, 뭐 양반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민간요 같은 경우에는 반추상적인 선이나 대나무 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작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백토의 기형 표면에 산화철 안료로 문양을 그린 후 釉약을 발라 구운 것으로 흑갈색의 문양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17세기 전후를 관용뿐만 아니라 지방류에서도 제작되며 청아백자의 전성기를 누리나 청아백자의 재등장으로 점차 쇠퇴했다. 제가 지금 시기적으로 얘기했던 그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있죠. 임진왜란과 병자론을 고치면서 청아가 쇠퇴했다가 다시 재등장하는 사이에 철화가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타이, 넥타이라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타이 무늬라고 얘기도 하는데, 얘는 그 백색이 지금 회색빛에서 유백색으로 가는 과도기적인 단계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유양을 딱 그, 이 철화를 딱 찍어가지고 한 번에 그 선연포 표현하듯이 이렇게 좀 낮게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담이 되게 잘 나타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광주에서 그린 건데, 절제된 선과 여유가 있는 거에서 이게 관유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라지? 관유가 그 관유에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추상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과 동시에 선비들이 좋아했던 사회적인 표현이라는 것과 맞아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해요. 여기에 약간 청색의 알료가 들어가 있는지, 그 설백색에서 유백색으로 가는 과도기적인 특징이 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 2번 같은 경우는 완벽한 유백색을 보여주고 있죠. 1번과 완벽한 색깔 차이가 보이시죠? 유백색인데, 얘는 국중박에서 지니고 있는데, 국중박에서 그 가지고 있는데, 뒷면은 매화고 앞면은 대나무예요. 보통 요거 대나무만 기억나시는데, 대나무와 매화를 앞뒤에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다 몰골법으로 그려가지고 얘도 사회적인 표현과 좀 가깝다. 근데 생각해보면 철화 자체의 색상이 검정색이잖아요. 그래서 문인화가든 이게 조금 더그 미적 감각에 맞아떨어졌을 수가 있겠죠. 3번 넘어가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좀 꼼꼼하게 많이 그렸습니다. 얘는 이대 박물관에서 수상하고 있는데요. 회화성을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고, 얘는 담청색의 그 검은색과 함께 순백색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한국적인 촘촘함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철화 알료와 농담을 조절하여 포도송이와 잎, 가지를 노숙한 필지로 표현함으로써 매우 회화적이고 문기가 넘친다.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던 사회적인 표현, 문기, 이런 것들이 여기 계속 설명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런 형태가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선비의 미감과 맞아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동화백자, 진사백자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거의 달라지진 않는데, 신기한 게, 도판을 가져오면은 백자는 진사를 보면은 약간 퇴화할 때 등장을 해서 그런가 형태가 방금 봤던 얘랑 크게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얘가 조금씩 기형이 좀 어색해진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백토의 기형 표면에 산화동화료로 문양을 그린 후에 유약을 발라 구운 것으로 18세기부터 19세기 무렵까지 발전하며 다양한 문양과 해학적 필치가 특징이다. 특히 진사 나오면은 해학적 필치. 그래서 뭐랄까? 추상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해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점이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국립진주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있고, 서울역사박물관에서도 얘 비슷한 거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건 여러분들 쫙 읽어보시면 충분히 설명이 될것 같습니다. 키워드는 해학적 필치 빨간색이다. 사실 청자를 공부하고 나서 백자를 공부하게 되면 청자를 완벽하게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하면 백자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시기적인 차이에서 조금 이런 시대적인 변형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이해하기가 진짜 편한데, 만약에 지금 제가 스킵 하는데, 제가 스킵은 하더라도 중요한 건다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게 바로바로 캐치가 되지 않으신다 그러면, 청자 복습하고 백자를 나중에 한번더 공부하셔야 돼요. 반드시. 저는 몇 번이나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얘기는 안 하더라도 이걸 보면 얘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지라고 머릿속으로 넣는데, 이걸, 얘도 어쨌든 표현 파트라 가지고, 제가 머릿속에 집어넣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중요한 포인트들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직접 넣으셔야 되는 거라 전 이걸 스킵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공예랑 화각공예도 정말 포인트만 얘기해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자, 목공예는 이제 사랑방 가구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대신출판사에서 나오는 민속공예가 절판이 아마 돼가지고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 중고 서점에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아니면 민속공예 관련된 책들이 몇개더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 목공예를 보는데, 저는 얘를 그 가구박물관 가가지고 한번 그때 도록을 한번 사가지고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옆에 보면 이 반다지 있잖아요.
이거 딱히 설명 안 할게요. 이거 그냥 보시면 되고, 제가 뭐 설명할 거고, 이 반다지가 한번 기출이 됐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얘기 하나 드리면은, 이때 문제 출제할 때 출제 기조가, 원래 이거 오프 더 레코드인데 이제 너무 오픈이 돼가지고, 원래 용도는 얘가 나전 경암에서 발전된 게 맞아요. 나전 경암에서 이렇게 발전이 된게 맞는데, 이거 내신 분이, 당연히 나이가 좀 있으신 교수님이 내신 건데, 이 반다지를 진짜 문제를 쉽게 내신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그 문제를 보면서, 이거 우리 나이대 있으신 분들은 못 맞추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반다지인 걸 아시는 분들이 어디 가면 있었냐? 제가 집에 가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아, 이거 문제 정답이 바로바로 모르겠으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보여드렸더니, 엄마가, 반다지네. 이거 반다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다지가 뭐야, 엄마? 반다지가 반 열리고 닫히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출제 비화를 들었는데, 어이가 없는 게, 문제를 쉽게 내라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변별력이 떨어진다.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좀 쉽게 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몇개 내주셔야 된다라고 해서 쉽게 낼수 있는 문제로 반다지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 나이에서는 50대, 60대니까 쉽게 생각해서 반다지가 너무 익숙한 거라 문제를 쉽게 내신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 나이대가 아니니까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출제진들이 젊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출제진들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출제진들은, 우리가 굉장히 넓게 공부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넓은 것보다는 한두 개를 깊게 보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넓게 본다고 하지 말고 그 관점을 얘기하는 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다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 3층 탁장을 보면 여기 두 번째 줄에 뭐가 있냐면 낙동법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만 제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낙동법은요, 이제 인두로 얘를 찢어요. 나무를 찢어요. 나무로 찢고 볏짚으로 문지르면 약한 부분은 꾹꾹 들어가고요. 단단한 부분은 도드라지게 튀어나와요. 그러면 얘가 나무 같은 거 보면 나무 원목으로 우리는 요새는 이제 나무 원목을 이제 본드 같은 거 넣어가지고 얘를 판판하고 평평하게 만드는데 얘들은 판판하고 평평하게 만드는 목재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목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반듯하게 잘라놓고 오일로 마감을 하거든요. 오일링 해가지고. 근데 이때는 오일링도 할 뿐만 아니라 인두로 지지고 볏짚을 꾹꾹 누르면 무른 부분은 들어가고 단단한 부분은 튀어나오니까 그 질감이 굉장히 살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목가구의 특징은 나무가 지니고 있는 그 질감을 도드라지게 만드는 건데 얘가 바로 그 특징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얘는 나무의 결이 선명해지는 동시에 인두로 지지니까 수분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나중에 추후에 뭐가 없을까요? 수분으로 인한 뒤틀림이 없겠죠. 그 결과적으로 얘를 통해서 뭐다? 낙동법을 통해 가지고 그 견고하고 딱딱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 목가구 공부할 때 외웠던 게 문갑, 서안, 경상, 연상, 각기수리, 농, 고비, 찬탁인데 이런 것들은 외웠는데 이제 저는 이거 한국 미술 문화의 이해 책을 보고 그거 보고 이미지 복사해서 그냥 서브노트에 껴가지고 표현 볼때 그냥 외웠어요. 이 정도는 외우자. 요 형태가 요거 정도는 외우자. 내가 몰라도 요 정도는 알고 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뒷장 가게 되면 나전칠기는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드릴 거예요. 노전칠기랑 가장 비슷한 건 화각공예랑 얘만 설명 드릴 건데요. 만드는 과정은 되게 재밌어요. 동영상 제가 첨부해놨는데요. 일단 소의 뿔을 잘라요. 소의 뿔을 잘라서 뜨거운 물에 팔팔 끓입니다. 그러면은 소의 뿔은 외뿔과 내뿔이 있어요. 그거 안에 비어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뿔이 있으면 얘를 뚝 잘라가지고 물에 끓이면은 얘가 쏙 하고 빠져요. 그럼 이게 나름 무르거든요. 그럼 얘를 잘라서 평평 핍니다. 그럼 안쪽에 또 골수는 빠져나가고 얘가 처음에는 꽃갈코 모양이었다가 약간 호 모양으로 펼치거든요. 얘를 계속 연마해가지고 속뿔 하나당 여기 있는 요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서 얘를 계속 사포로 문지르는 거죠. 달도 달아서 얇은 판각이 나올 때까지 그리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럼 여기 있는 게소한 마리가 뿔두 개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이렇게 살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였겠죠. 그래서 이렇게
뿔을 가지고 오게 되면 이제 그림을 앞면에다 칠하는 게 아니라 얘가 들어갈 거 앞뒷면에 바뀔 걸 고려해서 뒷면에다 그림을 그리고요. 뒷면에다 채색을 해요. 그러면 투명하니까 반투명성 때문에 얘가 바깥으로 비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풀칠을 해가지고 데모복제한 나무, 그 나전칠기랑 똑같죠. 나전칠기는 데모복제해 놓고 얘를 때려 박으면 진주나 이런 거, 그 뭐냐, 진주 조개 이런 것들을 때려 박으면 얘는 이 합의 쇳불을 꾹 박아 넣습니다. 그래서 쇳불을 얇게 저며 종이점처럼 만든 후에 안쪽에 강물성 알료인 석채로 문양을 채색하고 목김을 위에 이를 덮어 붓에 장식하는 기법, 제가 얘기를 다 했죠. 나무의 형태를 만드는 백골, 각질, 설치의 과정을 지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당시에 그 풀이라고 해봤자 악효성 풀이라 가지고 내구성이 떨어지고 이 풀도 잘 떨어지고 문제는 뭐냐면 내구성이 진짜 낮아서 오래 보존하기 힘들어서 지금 남아있는 게몇개 없어요. 지금 화각장들이 만든 건 그나마 좀 수준이 좀 좋아진 건데 진짜 비싸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할아버지 친구분도 이거 화각장이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이제 그 발곰들로레라고 해가지고 농악하시던 그 전수자셨거든요. 인간문화재로. 그래서 그런 분들과 있다 보니까 제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어렸을 때 보고 자라다 보니 아, 이렇게 이런 특징이 있다고 공부하면서 새롭게 깨달았는데 저게 시간이 지나면 저희 집에 화각장이 하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쇳불이 조금씩 노랗게 변해요. 그래서 얘의 단점은 변색된다. 내구성이 낮다. 요거 두개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접착력이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그 악교 있잖아요. 특히나 화과학 공예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악교에 물고기 뼈를 넣는 게 아니라 민어의 불에를 넣어서 끓인 거예요. 그 창자. 그래서 그 창자 불로 하다 보니 얘가 툭 하면 떨어지는데 현대에는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진짜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뭐야 록타이트 이런 계열의 그 풀을 물에 희석해가지고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공예의 파트나 이런 것들은 제가 빨리빨리 지나갔는데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외우셔야 될 것들이 훨씬 많다 보니 조선시대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표현 파트랑 같이 복습하면서 공부하는 거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